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한 2040 마포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에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4개 기관 및 단체에서 효도밥상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고창에서 재배한 저탄소 친환경 유기농 쌀이 지난 16일 마포구청 앞에서 홍보 및 판매됐습니다. 마포구 여성축구단이 2022년 서울특별시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 축구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장기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가 진행됐는데요. 핵심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마포구 도시환경진단과 비전 및 방향 설정을 토대로 핵심 과제 실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마포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매력 넘치는 문화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민선 8기 구정철학 반영 사업으로 주거지 관리 방안, 생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방안, 유수지 활용 계획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서부권 미래 혁신 거점 조성 사업으로는 랜드마크와 경의선 지하화 등 권역별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대 일대, 한강 등 관광자원 특화 사업 관련 주제로 문화 관광자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주관하는 효도밥상 후원금에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따뜻한 후원금 기탁식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효도밥상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서울 가든호텔 박규철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500만 원을, 여성축구단에서는 박종래 단장 외 4인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어 KB 부동산 신탁에서 나현남 본부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해 후원금 약 7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어린이집연합회에서 후원금 4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들의 후원을 통해 마포구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면서 우리나라도 5,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에서는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 단지에서 저탄소 친환경 유기농 쌀을 재배했는데요. 이 쌀이 마포구에서 홍보 및 판매됐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고창군 친환경 유기농 쌀 홍보 및 판매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벼 재배 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마포구 및 고창군 농업정책과 관계자, 생산자 단체 회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고창군은 마포구청 직원과 구민, 각 단체에 친환경 유기농 쌀을 홍보하고 쌀 10kg 1,300포를 판매했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만큼 고창군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마포구는 이를 기반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정 축구대회에서 마포구 여성축구단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축구단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무찌르는 등 저력을 보였는데요. 우승 상금을 이웃을 위한 나눔 목적으로 사용하는 따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여성축구단이 2022년 서울특별시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서울 내 자치구 여성축구교실 17개 팀이 참여해 승부를 벌였습니다.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2승 무패로 순조롭게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동작구와의 승부차기를 치른 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이번 대회 유력 우승후보였던 중랑구와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기록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한편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대회 우승 상금 200만 원을 효도밥상 사업의 후원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피부 노화는 30대부터 진행하기 시작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나이와 노화 유전자, 피지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피부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피부 관리에 신경 쓰셔서 동안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